학호 역수 행 단자인가요? 단자 주 주자 배 아 배 주자구나 불진랑 퇴 네 배우라 같을려 역 거슬려 물수 단일행 배주 안이불 나진 즉 곧즉 퇴 퇴 물러날 퇴 이거는 이제 읽으면 합, 여, 역, 수, 행, 주, 부진, 불자는 왜 지읒, 지읒 앞에서는 부라 있잖아요. 부진, 즉, 퇴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배움은 물을 거슬러서 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즉, 퇴한다. 무슨 뜻이에요? 박수 주세요. 배우는 거는 공부하는 거는 물을 거슬러 가는 배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노를 안 저으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연어가 거기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자기 부화됐던 곳으로 다시 찾다 오잖아요. 먼 바다에 그러면서 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시죠? 막 뛰어 올라서 연어가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배움이 이 연어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연어 같이 열심히 바짝바짝 뛰어봐야 돼요. 알았어요? 네. 자 여기 중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거 뭐라고? 네. 여기 말고 뒤에 말고 틀리 안 했는데 뒤에 안 했잖아. 나와가지 않으면 기본. 네, 곧. 대왕. 노를 젓지 않으면 대왕. 클럽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항상 네. 연습하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게 배움이다. 부진득태. 네. 중국 발음 계속 나가지 않으면 중국 발음 해야 되지 뒤로 서봐도 중국 발음 해야 되지 원어민 발음 원어민 발음 그게 学文秘学行招不进即退 근데 마다님 중에서 안 써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몰라 이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아니 저도 중국에 갔는데 중국 갔는데 이제 그 큰 게 뭐 싶은 거야 우리나라하고 중국말하고 같은 게 있대요. 그거는 말이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말도 똑같더라고요. 어자동사. 어자동사.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서 찾아갔어요. 그거에 그. 안돼 안돼. 어자동사. 안돼 안돼. 그리고 이제 중국 해안 말이 안 나온 거 같은데. 저도 아는 거 하나 있대. 뭐야? 시발라. 나로마 이게 자 댓글 아시죠? 좋으시면은 인정합니다. 좋다 거 시발마.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반복합니다. 그거요? 조는 이제 조씨 형님. 따거가 대형, 큰형으로 드시거든요. 아이고. 기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자. 따거 형이 출발로만 되건데 빨리 해요. 못하잖아.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